누구냐? 여의도의 이영훈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다가 할렐루야! 아예 타이틀이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이것도 아예 그냥 무식하게 내가 주먹만하게 써놨거든? 이래야 광고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 보니까, 어? 이게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김문수가 한 말이네? 해가지고 이 깨알 같은 글씨를 줄을 쳐가면서 다 읽었대요. 읽고, 여기도 이영훈 목사님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 후임자로 오신 그분은 세계 제1의 교회 담임 목사야. 여 부산의 교회는 교회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요. 그분은요, 50만 초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딱 읽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교역자들이 거기는 3,000명인데 교역자가 3,000명이야. 어? 목회자가 그 교회 부목사가 3,000명이요. 모아놓고 아침에 설교하면서 충격스러운 고백을 한 거야. 내가 속으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모른다 알았지만 청와대 사회수석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이영훈 목사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영훈 목사는 우파입니다. 우파. 나하고 친구 관계 있는데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보다가 더 세요. 더 세. 생각보다 더 세게 안 하고 더 세게 안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해. 네가 해. 자기는 못한대. 왜 못해?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사회수석이 순복음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 가자 그러면 평양도 따라가고 또 뭐 기자들한테 나는 중도입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김문수 지사 이 글을 딱 읽고 야! 다 필요 없어. 나도 애국운동하러 나간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인터넷에 너아라 TV에 들어오면 이영훈 목사님이 그날 폭탄 같은 선언한 설교가 거기에 오히려 집에 가서 들어보시고